구매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매 확인서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가로 1번에 보시면 구매 확인서란 외화익등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앞으로 구매할 것 또는 이미 구매한 경우에 외국환은행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관리 지정한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우리 지나간 시간에 제가 KT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자무역 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내국신용장 대신에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요. 국내에서 물품을 조달했는데 그게 수출용 원재료다라는 걸 인정받으려면 내국신용장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국신용장이라는 건 외국에서 수출용 신용장을 개설을 받으면 그 수출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국내에서 새로 개설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결제 쪽에서 로컬에시라고 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내국 신용장 제도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실적이 일정 수출 실적 이상이 돼야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모든 업체가 다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수출 실적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되어야 그 업체만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 놓으면 정부에서 금융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한 물품을 수출용 물품을 그 제조하는 원재료를 구매하는데 금융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모든 업체들이 다 이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금융 지원의 그 혜택은 제외하고 그냥 내국 우리나라 국내에서 수출용 물품을 거래했다라는 증명으로서 내국 신용장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구매 확인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요 내국 신용장을 사용하는 비율보다 구매 확인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은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국내에서 수출용 물품을 사고 팔았다라는 걸 증명을 받습니다. 자, 양괄호 2번 보시면요. 내국신용장이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해서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대외무역법상의 정의가 이렇고요. 우리가 앞에서 결제 쪽에서 배웠던 내국신용장의 개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융지원이라고 하는 혜택이 우리나라에 좀 추가가 되어 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 수출 실적이 일정 부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